DP 봤어요? 의사로서 DP를 보고 느낀 점. 의대 오기 잘했다. 아, 의대 오기 잘했다. 내가 만약에 의사가 아니었다면, 현역으로 이제 제가 마침 윤병장인가? 윤일병 사건이 2014년, 2013년 이때쯤 일어났었어요. 그때가 이제 뒤지기 팰때 아니야. 그때 제가 이제 군대를 갔겠죠. 그래서 저는 개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외소하기도 하고. 의대를 왔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제가 군대를 안 갔죠. 그리고 이제 공중보건 의사로 갔기 때문에, 공중보건 의사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저한테 관여할 사람이 없어요. 왕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인턴하는 선생님들이랑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하는 말이 뭐냐? 야, DP 봄? 개꿀잼. 야, 무슨 생각 듬? 의대 와서 다행. 나 만약 현역 갔다? 나도 뒤졌음. 이제 이런 생각 한다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닐걸? 물론 이제 요새 군대는 조금 편해졌지만 저희 때 이제 갔으면은 그랬을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DP를 보고 제가 약간 후회를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공보위 할때 제가 문경이랑 울진에서 공중보건 인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차를 끌고 서울로 이제 메뚜기를 해요. 뛰어와요. 뛰어와요. 휴게소에, 충주 휴게소에서 육군 장병들 한 5명 정도가 만두랑,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만두가 아니지, 닭강정 같은 걸 사고 감자 이런 걸 사고 결제를 하고 있더라고. 그때 제가 사실 좀, 아, 저걸 사줄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빚이 한 3, 4천 있었지만 얼마 안 하잖아. 그런데 딱 봐도 현역인 것 같고, 그때 사줄까 말까 고민하는데 제가 그냥 안 사고 그냥 갔어요. 안 사주고 제 것만 먹고 갔어요. 근데 그게 제일 후회가 돼. DP를 보니까 그냥 사줄 걸. 그냥 그게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힘든 거를 사실 다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거 DP를 보니까 그게 더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아, 그때 그냥 그래봤자 뭐 2,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20살, 21살들 2년 동안 진짜 뺑이치는데 그냥 사줄 걸.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았었나 봐. 충주 휴게소가 떠오르면서, 아, 사줄 걸. 아, 사줄 걸. 걔네들 입장에서 사주면 되게 큰 이벤트잖아요. 사줄 걸. 들더라고. 그 생각이 제일 떠올랐어요.